제7화 대사제 무국. 치토루가 이토루 집에 와서 은밀한 모의를 하고 간 후 사흘째 되는 날, 궁에서 집무를 하고 있던 동명왕은 예기치 못했던 전가를 받았다. 대사제 무국이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 기인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장소는 궁도 자신의 집도 아닌 제3의 장소로, 동명이 정해주면 자신이 찾아오겠다고 했다. 무국은 7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으로 긴본말 일대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인품이 신중하고 치밀하며 따뜻해서 긴본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5월 단오와 12월 영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치르는 나라의 하늘 제사를 집전할 뿐 아니라 말 이묵 시기와 농사철 아주 바쁜 시기를 제외하면 매달 초하루와 보름, 긴본말의 큰 고인돌터에서 열리는 하늘제사도 주관한다. 그의 집은 항상 열려있어 뭔가 상담을 원하는 사람, 서로 분쟁이 붙은 사람들, 치유기도를 바라는 아픈 사람들 등 부여국 전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엔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그의 사랑방에 모여들어 시국 돌아가는 얘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의논하곤 했다. 그러면 무국은 다 듣고 나서 그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담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원래 기억력이 비상한 걸로 소문난 사제 집안 출신인 그는 무수히 많은 조상들의 경험 에피소드를 소상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면 그렇게 조상 대대로 축적되어 온 경험으로 자신의 기억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담긴 부분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뭔가 딱 안성맞춤 좋은 얘기가 생각나면 그는 사랑방 한 구석에 놓인 북을 끌어당겨 그걸로 장단을 맞추면서 노랫가락을 붙여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장단에 추임새를 넣고 짧은 가락으로 화답하면서 넓은 사랑방은 금세 신명나는 노래판이 된다. 거의 매일 저녁 이런 판이 벌어지니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모여들어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무국의 노랫가락 섞인 옛 이야기도 들으며 또 흥겨운 노래판에 섞여 피로를 회복하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렇게 긴본말 일대 모든 사람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삶을 사는 무국을 동명은 그때까지 가깝게 만난 적이 별로 없었다. 26년 전 솔꽃가람을 건너 이곳에 왔을 때는 긴본말 원마을관에 떨어져 울타리와 도랑으로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던 정착촌에 살았으며, 왕이 된 이후로는 긴본말에 살긴 했어도 궁전 안에 살면서 나라를 돌아보거나 백성들을 군사훈련시킬 때만 나왔기 때문이다. 단오와 영고의 제천의례 등 국가적 행사 때는 함께 참가하기도 하지만 둘이 가깝게 얘기를 나눌 자리는 아니었다. 나라 일로 대사제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런 일로 무국을 만나는 일은 한세가 맡아왔다. 잘 알지는 못해도 동명은 무국을 존경하고 신뢰했다. 동명이 왕으로 추대될 때 무국이 표가 나지 않게 많이 도와준 걸로 한세에게 들어왔으며, 이후로도 나란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무국은 자신이 동명을 비롯한 권력 집단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게 했기 때문에 동명과 한세 외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말이다. 그런 그가 그렇게 급히 만나자고 하니 동명은 의아했다. 무국이 원하는 대로 제3의 장소를 대신 우선의 집으로 해서 채비를 시키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인 이경 밤 9시가 되기 조금 전에 근위대장 우람을 비롯 몇 명의 호위부사만 데리고 우선의 집에 도착했다. 무국 역시 몇 사람의 장정을 대동하고 정시에 도착했고, 둘은 인사를 나눈 후 무국이 원하는 대로 단 둘이서만 조용하고 안전한 방에 들어가 좌정했다. 대사제 어르신, 어인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거두절미, 용건만 말씀드립니다. 치토루가 폐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놀라는 왕에게 무국은 조용히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한 반년 전부터 치토루가 자주 찾아왔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때문인가 보다 했는데 최근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손자 다섯이 모두 외지로 추방된 자신의 아픈 곳을 상기시켜가며 동명의 험담을 하더니 한 열흘 전부터는 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이며 손자 다섯을 다시 곁에 두고 싶지 않느냐는 말을 자꾸 꺼낸다는 것이었다. 수상한 마음에 겉으로는 맞춰주는 척하면서 귀가 밝고 움직임이 기민하고 조용한 자를 붙여 눈에 띄지 않게 염탐하도록 했는데 며칠 전 이토루와 회동에서 왕을 몰아내려는 계책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동명왕은 충격을 받은 듯 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국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왕이 입을 열었다. 무국께서는 왜 이 사실을 제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폐하를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리국 출신이시지만 저희와 같은 외모를 갖고 같은 말을 쓰시며 저희들과 뜻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긴 본말뿐 아니라 우리와 혈맹을 같이 한 모든 소국들을 외부 집단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고 부여국을 대국으로 키워가시는 일은 오직 폐하만이 잘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치토르는 원래 성정이 급하고 충동적인 인물이며 요즘은 술에 빠져있기까지 해서 그런 자가 폐하를 대신해서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찌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일 확실한 것은 치토르와 이토르까지도 먼저 치시는 것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겠지요. 예, 무국께서는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 사흘 고민 끝에 한 가지 방책이 떠올라 뵙자고 했습니다. 무국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아주 낮은 소리로 얘기를 시작했다.